자, 10페이지 중개대상물 보겠습니다. 용어정의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고 중개대상물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한 문제씩. 그 좀 전에 판례는 정한결 학생한테 판결문 보내놨으니까 궁금하면 보세요. 좀 전에 그 만약에 계약금이 1억 1천만 원인데 오늘 1억 1천만 원만 받고 내일 1억 송금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계약 깨겠다 매도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난 1천만 원 받았으니까 내 돈 1천만 원 더 보태서 2천만 원만 돌려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까지 소송해가지고 결국은 원래 계약금 11억짜리고 그럼 1억 1천만 원을 다 돌려줘야 된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전체를 반환해야 된다. 전체의 매액을 반환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근데 다만 이제 그 현실적으로는 1억 1천만 원을 다 주는 건 너무 과함으로 뭐 7,700만 원인가 얼마 한 8천만 원 정도만 주라 이렇게 8,700이에요. 아니 아니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항상 소송하면 계약금이 뭐 100억이든 1억이든 소송하면 다 주라고는 안 해요. 원래는 다 줘야 되는데 소송하면 항상 현실적인 건 소송비 정도를 감안해가 조금은 빼줘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판례가. 원래 이론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받은 계약금의 배액 계약금 전체의 배액을 상환해야 된다. 해지하려면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이 있고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광업재단. 그래서 이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라고 했습니다. 이거 아닌 것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게 제가 오늘 중개대상물까지 어렵다고 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토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공법 같으면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토지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안 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있다. 이렇게 열거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토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토지가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 해석상 문제니까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중개에 개입될 여지가 없는 국가 소유 부동산이나 지자체 소유 부동산은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국가 소유 토지는. 그래서 이때까지 시험에 출제됐던 게 미채굴 광물, 미채굴 광물. 광물 채굴권은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에 기속되어 있으므로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국가 소유이므로. 그 다음에 시험에 출제됐던 게 포락지. 포락지는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수용을 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게 포락지는 그래서 중개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포락지도 중개상물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도 국가 소유이므로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민법에 무주부동산은 국가 소유이므로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시험에 출제되진 않았지만 뭐 바다라든지 예를 들면 빈지, 빈지가 간조수위와 만조수위 사이에 물 빠졌다 들어갔다는 거,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중개상물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나 하천은 중개상물 될까요 안 될까요? 도로나 하천 이게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도로 개인하천이면 될 것이고 국가도로 국가지자체 지방하천 국가하천 이런 건 안 되겠죠. 한강이나 뭐 영산강 이런 것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다고 논란의 대상이 되므로
항상 중개사물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대전 시청, 청사, 토지 중개사물 안 되겠죠? 토지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일일이 암기할 수는 없고요.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개인 소유만 가능합니다. 사고 팔 수 있어야 되고 국가나 지자체 소유 부동산은 중개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는 매매할 때는 필지 단위로 매매를 합니다.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지분이 붙는 것을 한 1필지라고 합니다. 하나의 지분이 붙는 것을 1필지라고 하는데 1필의 일부에 대해서 팔아먹으려면 분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약 3,500만 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전국토가. 근데 이거는 분필을 하면 늘어나고 합필을 하면 줄어들겠죠? 그래서 2의 1번지 해가지고 일부만 팔아먹으려면 분필을 해야 되고 따라서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1필의 일부에 대해서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분필하기 전에는. 그러나 1필의 일부에 대해서도 분필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제한 물권 설정은 가능하다 하면 X입니까? O입니까? X입니다. 용익 물권만 가능하고 담보 물권은 불가능합니다. 제한 물권이라고 하면 용익 물권, 담보 물권을 다 포함하죠? 민법 185조 물권은 8개가 있습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개밖에 없습니다. 물권 법정주의. 그래서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중개 일부도 되지만 유질저, 저질유, 저질유 이 세 개는 1필의 일부에 대해서 불가능합니다. 담보 물권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1필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용익물권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면 O인데 제한물권이라고 하면 담보물권까지 포함하니까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차라리 건축법 제2조 1호에서 말하는 건축물 하면은 딱 그것만 보면 되겠죠. 막연하게 건축물이니까 이게 어려운데 판례는 여기서 건축물이란 민법 99조 1항에서 말하는 건축물을 의미하며 건축법 제2조 1호에서 말하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럼 아까 용어정의를 했는데 건축법상 건축물은 용어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물이란 민법에서 건축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벽이나 기둥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건축물입니다. 민법 건축법에서는. 그러나 민법 99조 1항에서 건축물이란 민법 99조 1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2항에 보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99조 1항에 대한 판례를 보면 기둥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주벽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삼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무등록 개업 공개사가 한 건 중개할 때 500만원씩 받고 세 건 중개하다가 적발됐어요. 그 주유소에 기름 넣어줄 때 세차해주는 기계 있잖아요. 그래도 무등록 개업공개사로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왜냐하면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하고 돈 받아도 상관이 없다.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좋은 판례 안 좋은 판례? 안 좋다고.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안 좋겠죠. 무등록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처벌 안 받으니까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개업공개사 입장이 너무 좁아진 거예요. 아무나 다 해도 된다 웬만한 거는. 그 무등록 개업공개사들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컨설팅은 해주더라도 이거는 컨설팅 보수는 받아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 컨설팅 업자가 중개해주고 지금 실제로 한 50억 넘는 건물들은 개업공개사가 못해요. 지금 개인들이 못하고 다 컨설팅 외국 컨설팅 업체가 하잖아요. 서울에 빌딩이 1조가 넘는 빌딩이 많더라고요. 건물 하나가 1조가 넘는 게 그런 거는 누가 한다고요? 컨설팅 업자들이 컨설팅 한다고요. 그럼 공실률이 몇 퍼센트 나올 수 있다. 임대료 총하면 수익률이 얼마다. 옆에 인근에 있는 건물은 얼마다. 이런 걸 지금 뭐 연예인들 건물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그 개업공개사가 했겠어요? 대부분은 컨설팅 업자들이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수익률 이거 세입자들 다 내보내고 근리금 받아 근리금 직접 받으면 그것만 해도 몇 억 된다 이런 걸 다 컨설팅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새 건물주가 오면 전부 다 리모델링 한다고 다 나가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4억이 넘으면
과밀역 제권역 3억, 광역 2억 4천, 그 밖의 지역 1억 8천이 넘으면 대항력이 없잖아요. 주인 바뀌면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고 권리금 받아 권리금 받아 먹는다고 지난주 프린트 내드렸죠. 매주 내드린 프린트 그날 그날 좀 보십시오. 이거 자세히 공부하려면 몇 시간 걸려요. 프린트 한 장 내드린 거 이걸 공부하려면 지난주에 3시간 했어요. 지난주 내드린 프린트 3시간 반 한 장 하는데 오늘 잘하셨어요. 오늘 것도 한 2시간은 해야 되겠네요. 오늘 한 장 내드린 것도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그래서 민법상 건축물이다. 또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이다. 그러나 추첨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미래의 건축물이 아니다. 그래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원칙은. 그러나 예외적으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이라도 중개상물이라는 또 판례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판례인데 아직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는데 최근 판례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조합아파트 있어요. 조합아파트. 주택조합 들어봤죠? 지역조합, 조합아파트인 경우는 저도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봤는데 완전히 깜깜이 분양이에요. 몇 동 몇 톤지 정해지지도 않고요. 분양할 때는 그냥 당첨만 되고 나면은 만약에 300세대를 지어요. 그럼 300명 당첨자 뽑아요. 그리고 나서 그 동호수는 언제 하냐면 입주하기 1년 전에 그때 추첨해요. 다시 그러면 한 2년 동안은 몇 동 몇 톤지도 모르고 그냥 당첨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 분양권인 경우는 중개상물이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이라도. 왜냐하면 딱 300세대 지을 게 특정돼 있고 또 300세대는 이미 분양을 다 했고 다만 몇 동 몇 톤지는 모르지만 어딘가 분양받는 거는 확실히 하기 때문에 그건 또 중개상물이 된다는 예외적인 판례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즉 몇 동 몇 톤 나오기 전에는 중개상물이 아니다. 청약저축통장, 청약예금통장, 청약부금통장 이런 거는 분양 관련 증서라고 그건 추첨해가지고 당첨돼야 나오죠. 몇 동 몇 호가 지금 대전에서는 6개월만 넘으면 1순위입니까? 청약저축, 청약종합청약저축 예? 6개월이죠 지금 대전에서는. 수도권에서는 1년이고 바뀌었어요. 개정됐어요. 모르면 그냥 인터넷으로 치봐요. 자꾸 모르는 건 인터넷으로 치보면 나와. 금방 그 자 그래서 토지 건축물 다 어렵습니다.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건축물도 되는데 장래 건축된다고 해서 청약통장이 또 미래의 건축물은 아니다. 그거는 추첨해야 당첨돼야 입주할 수 있으니까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뭐 이런 거 대토권 이런 거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대토권, 대토권이 뭐예요? 시험에 출제되는데 대토권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를 대토권이라고 그래요. 대토권. 대토권. 이게 그 대토권 이건 어디 보면 나와 있어요. 어디 보면 이게 대토권 주는 규정은 어디 무슨 법에 있을까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공법에서 뭐라고 불러요? 공치법이라고 합니까? 보상법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공치법? 네, 공치법. 그건 뭐 줄이는 거는 지금은 법 제체 보니까 약칭하는 법을 줄이는 방법까지도 다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뭐 옛날에는 토지 수용법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수용이라는 말이 좀 거부감을 많이 느꼈어요. 수용당한다 이러면 막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꼈죠. 그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토지 수용법에서 수용한다는 말에서 이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규정을 바꿨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현금 보상뿐만 아니라 대신 토지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대신 토지로 주는 거는 나는 여기서 돈도 싫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한 발자국도 못 물러나겠다. 이렇게 한다면 특정 다목적 댐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마을 주민들만 같이 살 수 있도록 땅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게 같이 살도록 해주죠. 대신 토지로 주고 보상도 해주면서. 그래서 이런 대토권도 아직 몇 동 몇 호 나올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안 됩니다. 대토권. 어디 받기는 받는데 지금 어디 받을지 안 정해졌다고요. 그래서 대토권 중개상물이
아니다. 팔레가. 자, 그 다음에 그바크의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그바크의 토지의 정착물. 그바크의 토지의 정착물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교량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축대라든지 토사, 암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중개상물 토사, 암석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흙토자, 모래사자, 바위암자, 돌석자. 그래서 4대강 하면서 나온 모래 이런 건 아무나 파는 거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이 없다.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채석 허가 받아가지고 산에서 돌 화강암 돌 캐가지고 팔아먹는 것 중개하는 것도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 토지와 분리해서 별도의 중개상물로 보기는 어렵다. 돌산이 비싸요. 쌓여 돌산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저 시골에 우리 시골 같은 데는 완전 싸요. 그냥 10원 한 100원밖에 안 해요. 공시지가 100원이 아니라 5원주도 살 사람이 없어요. 전혀. 충청도에 있는 돌산은 비싸요. 대체로 충청도가 개발을 많이 하죠. 당진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는 거는 서산 이런 데는 굉장히 비싸요. 돌산이 근데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개발하려면 그 모래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 돌산 캐가지고 모래 자갈 같은 거 만드니까 굉장히 비싸요. 집 자갈 운반비만 해도 뭐 한 트럭에 30만원 이럴 때요. 운반비 정도 주고 산단 말이에요. 거기 가까운 데 있는 거. 개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돌산을 개발해가지고 그게 대지로 만들면 엄청난 개발이 되겠죠. 대토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도 중개상물이 아니다. 농작물도 중개상물이 아니다. 무배추, 밭대기로 거래하는 거 이거는 개업공개사가 아니라도 물론 밭은 안 팔고 밭 위에 있는 무 11월달까지 무 뽑아간다 해가지고 보통 계약금 10% 걸더라고. 평당 제 친구 하는데 보니까 평당 7만원 해가지고 100평이면 70만원이잖아요. 7천원 평당 7천원 70만원이네. 100평이면 무 70만원인데 7만원 미리 돈 주고 그냥 요거 내가 사놓은 거니까 11월달까지 언제까지 뽑아 12월달까지 나중에 가을에 뽑아가겠다 막이나 그냥 가을에 뽑아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놓는데요. 그래 나중에 뽑아가요 안 뽑아가요? 무값이 폭락하면 안 뽑아가요. 운반비가 더 드니까 올라가면 뽑아간다고요. 폭락하면 안 뽑아간다고 또 여러분들이 땅주인이면 그냥 갈아엎어버리면 갈아엎고 나면 바로 나타나가지고 너 계약금 받은 거 배액 내놔라 왜 계약 위반했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계속 나눠야 돼요. 그래서 농작물 무배추 이런 거 중개상물이 아니다. 판례가 자동차도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했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라는 게 행정심판 결정 냅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11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는 게 행정심판 결정이다. 명인방법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누구 소유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나무 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어둔다든지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하면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또한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게 시험에 두 번 출제됐습니다. 행정심판 결정이다. 아직까지 이게 농작물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거든요. 명인방법을 갖춘 농작물 출제되지 않았는데 만약 출제된다면 또다시 이게 중개대상물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옛날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게 그 유권 해석이었어요. 근데 시험에 출제돼가지고 뒤집어졌어요. 유권 해석이 행정심판 결정으로서. 그 뭐라고 이걸 결정을 했냐면은 민법에 보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중개상물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렇다면 민법의 99조 민법에 보면 농작물도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다 되어 있거든요. 그럼 또 그 밖의 정착물은 토지 중개상물이다 한다면 또 중개상물이 된다고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결정이 논리적으로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사견은. 왜냐하면 이게 왜 옛날에 유권해석은 중개상물이 아니었냐 하면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이건 별로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전문 자격사가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충분히 중개해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였거든요. 토지 같은 거 이런 건 일반인들이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뭐 용적률 금폐율 뭐 이런 거 행위제한 이런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 안 한 사람은 하기가 힘들겠죠. 그럼 공법 시험에 금폐율은 평면적 규제를 하는 것이고 용적률은 입체적 규제를 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오죠, 맞죠? 그리고 용적률은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을 하고 있다. 옵니까, X입니까? 직접 높이 제한을 하고 있어요. 간접 높이 제한을 하고 있어요. 용적률은 직접 손 들어봐요. 직접. 예, 용적률에 직접 몇 층만 지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냈던 그 문제 용적률이 100%인데 2층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최대한 그 45제곱미터 지었을 때 2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45제곱미터 안 짓고 만약에 예를 들면 10제곱미터만 그렇게 하진 안 되겠지. 이 극단적은 예를 들어서 최대한 안 짓고 한다면 더 높이 지을 수도 있으니까 간접적인 높이 제한입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2층밖에 안 되죠. 그렇게 또 뭐 45제곱미터를 안 짓고 대지 최소 면적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다른 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다 지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또 그리고 땅을 뭐 놔놓고 그냥 안 짓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죠. 지금 그 타워팰리스 같은 데가 용적률이 1000%고요. 금폐율은 5%입니다. 금폐율 5%인가? 하고 용적률이 1000%더라고요. 타워팰리스 같은 데. 그 용적률을 높고 금폐율을 낮다는 것은 엄청나게 높게 지었다는 이야기죠. 용적률이 1000%라는 말은 내 그 50평짜리 타워팰리스 50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으면 토지 지분은 얼마라는 이야기. 아파트 50평짜리 가지고 있으면 토지 지분은 금폐율이 1000%라고 하면 토지 지분은 몇 평이라는 이야기예요? 5평이죠. 5평. 용적률이 1000%면 5평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용적률이 그래서 용적률이 낮은 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요. 용적률이 높은 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요. 이명박 정부 때 용적률 금폐율을 완화시킨다고 했어요. 완화시킨다는 말은 용적률 금폐율을 높여준다는 이야기, 낮춰준다는 이야기예요? 높여준다는 이야기죠. 그럼 삶의 질은 떨어지죠. 그 이명박 정부 때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사견으로 가장 실패작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 완화시켰잖아요. 그건 전부 다 모든 걸 주차대수 이런 걸 완화시켰거든요. 그 당시에는 약간 주거난을 해소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와서 보니까 서울에서 완전히 설렌가로 변해버렸어요. 그 도시형 생활주택 근처에는 막 범죄자들도 많고요.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막 길가에다 대놓고 사고도 많이 나고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삶의 질은 낮아진다고요. 이렇게 지금 가장 삶의 질이 낮은 데가 홍콩입니다. 홍콩. 홍콩에 그 아파트 보면 몇 층까지 돼 있어요? 최하 50층에서 80층 돼 있는 거 봤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은 지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그는 보니까 셰어하우스더라고. 셰어하우스. 우리나라 13평 이런 아파트에 거기 사람이 한 4명씩 이렇게 살아요. 홍콩 보면 밤에 보면 홍콩 가면 죽이잖아. 와, 불빛이. 홍콩은 밤에 가야 죽여. 낮에 가보면은 완전히 설렌가에 그 홍콩 그 아파트 고층 아파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는 다 들어가 봤어. 아파트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밥도 못하면 같이 해 먹어. 한 네 집 다섯 집씩 살면서 그냥 침대 하나만 놓고 살아요. 그게 한 명씩 완전 설렌가더라고. 그는 엄청나게 용적률이 높다고요. 그래서 골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공기순환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푸이 안개 속에서 엄청나게 안 좋다고요. 자, 결론은 이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명인망벌 갖춘 수목의 집단밖에 없습니다. 명인망벌 갖춘 농작물, 중개상물 아닙니다. 행정심판 결정으로서 어쨌든 이게 제가 볼 때 올바른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결론만 시험에 나와요. 명인망벌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상물이다. 나머지는 아니다. 그래서 명인망벌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등기된 나무인 임목이나 둘 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둘 다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데 명인망벌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객체는 대상이죠. 대상. 주체하고는 달리. 예. 자, 그래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세 개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 이 세 개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일물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데 이건 예외입니다. 임목은 나무가 여러 개 있는데 임목 등기를 해버리면 이게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은 여러 개인데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업체가 은행에 융자를 받으려고로 부지만 그 토지만 공장 부지만 저당권을 설정하니까 대출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당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장 부지뿐만 아니라 그 공장 건물, 기계, 기구, 설비, 공업 소유권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다 묶어서 이것을 공장재단으로 등기를 하고 재단 목록을 작성하고 재단 목록에 있는 것을 공장재단으로 등기하게 되면 이 공장재단 안에 있는 물건 전부 다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공장재단에서 토지만 분리하여 건물만 분리해서 공업소유권만 기계기구만 따로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중개상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일물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요 두 개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 그 밖에는 그 밖의 요거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그 밖에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요 세 가지만 딱 해당됩니다. 그래서 학계론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면 부동산 아무 말 없이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건 광의의 부동산입니까? 협의의 부동산입니까? 아무 말 없으면 협의라고요? 아무 말 없으면 모든 부동산 이런 말이죠? 뭐는 제외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모든 부동산이나 마찬가지 모든 부동산이면 광입니까 협입니까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광의 부동산에는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 준부동산 어제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동산 준부동산은 원래 동산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일 동자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안 입을 자죠.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어제부동산은 동산이라서 움직입니다. 항공기 선박 차량 이런 것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원래는 동산인데 다만 선박은 20톤이 넘으면 등기를 하고요. 차량 등록하고 항공기도 등록을 하죠. 그래서 부동산처럼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동산이지만 부동산처럼 취급된다고 해서 어제부동산,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제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모든 어제부동산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답이 뭐냐고요? 된다. 모든 어제 부동산은 중개상물이다. 모든 어제 부동산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짜증난다. 짜증난다는 복이 없는데 뭘 자. 자. 아니다. X. 이다. X. 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 사고력을 좀 무조건 암기하면 안 돼. 짜증나도 그걸 극복해야 돼요. 짜증나는 건 단계를 넘어야 돼. 그래서 끄덕대는 고통으로 영혼을 정화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까지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어제부동산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요 세 개만 된다고 했잖아요. 모두 아니라 하면 이것도 어제부동산인데 이것도 아니다 하면 X잖아요. 모두 이다고 하면 또 X잖아요. 이 선박 이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시험에 20톤 이상 선박은 중개상물이다. 20톤 미만 선박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답은? 20톤 이상이든 미만이든 다 아닙니다. 20톤 이상은 어제 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에 없어서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20톤 미만인 경우는 아예 등기를 안 하니까 동산이라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11페이지 거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거의 출제되지는 않는데 맨 밑에 그 공시를 보면은 임목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에 임목등기가 용지가 표시되고요. 표제부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해당구 사항란에 해당구 뭐 또는 상당구 뭐 이렇게도 옛날에는 했는데 해당구 사항란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대되죠.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자 그래서 1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유치권이 중개상 권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유치권은 아까 승립, 설정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했죠. 요거 11회 때 그때는 옛날에는 6회 시험에서는 유치권이 중개상 권리가 아니라고 출제됐어요. 그게 맞았어요. 근데 11회 시험에 유치권이 그냥 유치권 이렇게 나와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라고 판례가 나왔다고요. 유치권도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이어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며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래서
유치권 이전이라는 말, 양도라는 말 없이 그냥 유치권 이렇게 중개상권이 권리가 되냐 안 되냐 했을 때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라고 출제됐습니다. 그 12페이지 중개상물이 아닌 것 중에서 그 일반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옛날에는 일반재산이 잡종재산이었어요. 옛날에는 행정재산, 보전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두 가지로 나누고요. 일반재산은 옛날 잡종재산입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은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은 양도, 그 다음에 담보 제공 등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이라도 양도할 수 있어요. 다만 그러나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만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되지만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국유재산이 중개상물이냐 아니냐 논란이 대상이 될 수 있죠. 행정재산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잡종재산, 즉 일반재산은 원칙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중개상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다. 자, 여기까지 중개대상물까지 했는데 일단 오늘 내드린 거 그 암기하는 거 보겠습니다. 암기하는 거 안 보면 혼자서 잘 안 보시니까 1페이지 핵심 정리.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물가 수준 같이 시작. 그 무슨 물이 무슨 물인지는 대가리는 찾아봐야 돼. 중개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할 때가, 그 다음에 중개 이 수수료 보수로 고치세요. 중개 보수죠. 중개 보수 할 때 수, 중개 보수,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해서 물가 수준 네 가지입니다. 시험에 몇 번 출제됐어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요 프린트 중에서는 가장 안 중요합니다. 자, 이 일반 중개계약서는 누가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죠. 그 개업공개사는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일반중개계약서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존의무는 없습니다.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인 것은 전속중개계약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필요지기사항.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죠. 법정서식이 없다 보니까 필요지기사항 9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당물 개그 인권조 화약 같이 시작. 8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8번이 중요합니다. 8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확입니다. 화약 할 때 확. 그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하는 이유는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죠. 그래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초과해서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를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를 3년간 보존함으로써 사실상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 최소한 무슨 대가리인지는 찾아서 동그라미 직접 해보세요. 당이 뭐예요? 그래, 당사자 할 때 당이죠. 1번에 물은 물건의 표시, 개는 계약일 찾을 수 있겠죠? 4번에 거래 금액은 겁니다. 그 물건의 인도 일시할 때 인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금인계약서 필요적기사항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시작. 예, 6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가 있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가 금인을 신청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신청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금인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가 금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거부할 수도 있다고요.
어린이 개업공개사님 검인 좀 신청해 주세요 하면은 예 법무사가 등기할 때 필요하니까 아마 법무사께서 잘 해줄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법무사들은 5만 원 받고 해주거든요. 개업공개사는 돈도 안 받고 해줘야 돼요. 돈 받으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가능이 안 받거든요. 자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주한다 시작.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매개 소종면 실조 중자입 시작. 매는 매수인 및 매도인 인적사항 할 때 매입니다. 계약일 할 때 갭니다. 그 4번이 작년에 9가지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0가지로 명문 규정이 10가지로 됐어요. 4번이 계약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 이게 명문 규정으로 4번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옛날에도 있긴 했는데 지금은 4번 5번을 분리해놨습니다. 부동산의 종류 할 때 종, 면적 할 때 면 5번에 그 다음에 실, 실은 실제 거래가격입니다. 조는 조건 기한, 중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죠. 그 다음에 자입 9번 10번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여부 실입주 여부는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지역에 있는 6억 초과하는 아파트인 경우만 해당되죠. 현실적으로 9번 10번은 지금 우리나라에 해당 지역이 없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모두 해제되고 없죠. 그러나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요. 해제됐을 뿐이고 다시 지정할 수 있잖아요.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누가 지정해요? 국토국장? 국장, 된장이 아니고 국장,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죠. 투기과일지구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합니까? 누가 해요? 투기과일지구는? 투기과일지구는 국장이 한다고요? 투기과일지구를 국장이 한다고요?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한번 찾아보세요. 숙제입니다. 국장은 아니에요. 국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투기과일지구 찾아봐요 빨리. 무조건 국장 국장 하고 있어요. 빨리 찾아봐요. 제가 직접 찾아봐야 기억에 오래 남아요. 투기과일지구 누가 지정하는지. 인터넷에 집어보면 돼. 투기과일지구 뭐라고요? 찾았어요? 또는 시도이사 그래. 예. 근데 자꾸 국장 국장 하니까 제가 찾아보라고 한 거예요. 투기과일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투기지역은 그러면 누가 해요? 투기지역. 투기지역도 찾아봐요. 투기과일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이사. 투기지역은 투기지역은 누가 지정하냐고요? 투기지역은 예,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장관. 누가 지정권자는 좀 기억하는 게 좋아요.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부총리 중에서는 서열 1위죠. 지금 총리 대행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매개 소종면 실조 중자입 시작. 거기에 오른쪽에 신고 의무자는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되고요. 개업공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은 둘 중에 한 명이 하면 됩니다. 근데 한 명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하는 방법은 전자문서는 반드시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서 제출은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도 가능한데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리할 수 있죠?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기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고요. 거래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본인의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과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되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 인감증명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개인은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세 개는 모두 할 수 있다. 해제신고를 하는 때에는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정정신청은 정정신청서라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신고필증에 정정상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만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실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 검증체계에서 실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은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맨 마지막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를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은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기상태 입건 공고 시작. 소재지, 지목, 면적 등 건축년도 등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상태는 내외부 상태, 그 다음에 설비, 시설물 상태, 태 할 때 태입니다. 그 다음에 입지, 여권, 환경조건이 되겠고요. 권리관계, 5번이 중요합니다. 권리관계 중에서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공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 다음에 7번 거래 예정금액, 공시지가가 있는데 단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번, 7번이 중요합니다. 임대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공개는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되고요.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서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시험에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는 확인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나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면 X다 이 뜻이에요. 다만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확인설명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서식에 있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해야 될 내용 기권 거공상태 환입조 시작. 밑줄 치는 세 가지가 뭐냐면은 시험에 이렇게 출제됐어요. 확인 설명을 해야 될 내용하고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하여야 할 내용으로서 공통적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굉장히 어렵죠? 즉 밑줄 친 부분은 중개 보수 및 실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 4번 토지 이용 계획, 9번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세율 이것은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할 내용은 아니라고요. 또 그 바로 위에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는 해야 되지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은 그 위에 7번에 보니까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하라고는 안 돼 있죠? 정보 공개는 해야 됩니다. 다만 개별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은 하지 않지만 또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이 100% 일치한다 하면 X죠. 즉 개별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은 할 의무가 없지만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는 해야 한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있어서 정정신청 변경신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정신청에 보면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잔금지급일이 변경되면 정정신청이고요. 그 오른쪽에 변경신고에 보니 6번에 잔금 및 지급일에 보면은 주택거래 신고지역 외의 지역에서 잔금지급일이 변경되면 변경신고죠. 논리적으로 보면 잔금지급일이 변경되면 변경신고하는 게 맞아요? 정정신청하는 게 맞아요? 잔금지급일이 변경된다고 했으니까 변경신고가 맞죠? 변경신고가 맞는데 주택법에는 정정신청만 있을 뿐이고 정정신청 외에 변경신고도 없고 해제신고도 없어요. 주택법에는. 그래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잔금지급일이 변경되면 정정신청이고 그 외의 지역에서 잔금지급일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한다고요. 그리고 그게 면적하고 계약 대상 면적하고 거래 지분은 변경도 가능하고 정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약 일자 같은 경우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정정이 불가능하다고요? 잔금 지급일도 정정은 불가능하죠? 정정 불가능합니다. 정정해버리면 고친다는 이야기잖아요. 처음부터 잘못 지은 거 고치는 게 정정이죠? 예, 그래서 계약 날짜도 못 고친다고. 계약 날짜를 고쳐버리면 60일 안에 신고 안 했다고 과태료 부과하려고 하는데 정정을 해버리면은 과태료 부과할 수가 없겠죠. 그 실거래가 신고를 틀리게 하니까 바로 시청에서 연락 와요. 구청, 시청구청에서 연락 와요. 다시 하라고. 뭐 틀렸다고 잘못하면 다시 하면은 다시 하고 나서 또 다시 서명 공동중개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공동중개하면은 전부 매도 측 개업공개사가 거기서 계약서도 쓰고 거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하고 그래요. 관행이 공동임 둘 중에 아무나 해도 되죠. 법에는 없지만 통상 지금 현행에서 관행은 매도 을의 개업공개사가 한다고 계약서 쓰는 것도 그렇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매수 측 개업공개사는 저는 집에서 지금 실거래가 신고를 몇 번 해봤어요. 지금 최근에 제가 돌아다니니까 실거래가 신고하라고 공동중개했는데 다른 개업공개사가 자꾸 연락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집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그 부동산 거래 신고 거래 시스템 RTMS라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각 시군구 홈페이지로 또 연결돼요. 그 부동산 해당 시군구를 적어요. 그럼 대전광역시 중구에 여기가 중구 서구 이렇게 하면은 서구청에 들어간다고요. 거기 들어가서 제 주민등록번호하고 입력하면은 여기 개업돼 있다면 자동적으로 그냥 공인인증서만 있으니까 그냥 신고한데 바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고해 놓으면 전자서명을 합니다. 전자서명 확인합니다. 클릭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공동중개하면 안 해버리면 현실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하면은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잔금 치를 때 신고 필증을 출력해가지고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럼 현실적으로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어쨌든 잔금 지급일을 뭐 60일 넘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그럼 잔금 치를 때 잔금 받고 신고 필증을 받아가지고 그걸 줘야 되잖아요. 매수인한테. 그래야 매수인이 그거 가지고 법무사한테 주가 등기를 신청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변경신고 7번, 8번인데 8번에 보면 다수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물건의 변경, 물건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교체 제외한다. 제외 네모하시고 포함한다 하면 X입니다. 제외입니다. 제외. 시험에 정정신청 변경신고 또 지금 최근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거. 논리적으로 보면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단순히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요. 계속 자꾸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눈에 익혀서. 오늘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메일 정리 노트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지난주에 한 거하고 다음주부터는 오늘 강의한 내용은 다음주에 오지선 내용으로 이제 내드리겠다고요. 미리 아직 문제도 안 만들어놓고 미리 말하는 거예요. 저도 고통받으면서 문제 만들려고 준다고 해놓고 안 주면 안 되니까 뭐 응고 마감이 막 촉박해갖고 가게 되더라고. 미리 해놓으면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안 할까봐 게으러질까봐 미리 말하는 거 준다고 해놓고 안 주면 사기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말하는 거예요. 저도 저만큼만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그 문제 지금 만들려고 하면은 문제 풀어보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 많이 걸리겠죠? 이것저것 다 생각해야 되니까.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내드린 문제, OX 문제. OX 문제, 이거는 뭐냐 하면은 60일 안에 쌍무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잔금 치른 날로부터 60일 안에 등기해야 되죠? 편무계약인 경우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할 수 있는 날로부터 OX 문제 보고 있습니다. 60일 안에 등기해야 되는데 안 하면 처벌 규정이 취득세 표준세율 빼기 1000분의 20 하면 2% 곱하기 5배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럼 옛날에는 이게 뭐예요? 등록세 5배 이하 과태료였죠? 그 지금 옛날에 등록세 2%, 취득세 2% 합해가지고
지금 4%잖아요. 표준 세율이. 그래서 4%에서 옛날 취득세분 빼고 옛날 등록세분 2%만 가지고 5배 이하가 되려다 이 말이에요.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옵니다. 2번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 골분은 뼈의 가루죠.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 한다. 맞습니다. 자연장. 최근에 신설된 용어입니다. 자연장. 그래서 자연장은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연장을 한 경우는 안 돼요.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나온 그런 게 기출문제 출제됐어요. 자연장은, 자연장이라는 건 최근에 생긴 용어잖아요. 옛날에 이런 거 없었죠? 옛날에 이렇게 하면 지금 물에다가, 지금 강물에다가 막 그 영화 보면 뿌리는 거 있잖아요. 뼈 가루. 그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이에요. 강에다 뿌리면 된다는 말 없어요. 지금. 그건 자연장도 강에 물에다 뿌리면 된다는 말은 없죠? 근데 뭐 영화에 나와도 처벌한 사람은 없더라고. 현실적으로 뿌려도 처벌한 사람은 없는데 지금 네팔은 보니까 그냥 길에다가 시체 놔놓고 장작 갖다 놓고 다 태우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불법이 아니다. 스님들 다비식 하는 거 해인사에서 그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 막 그때 옛날에 뭐 법 누구야 해운 그 해인사 누구 스님 그 누구였지 그 유명하신 분 그 돌아가신 거 다 생중계 방송 해주던데 그 불 에 정철 스님. 성철 스님 하는 거. 성철 스님은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다 낳았잖아요. 딸도 지금 스님이죠. 근데 그분 하는 거는 다비식 하는 거 막 생중계 방송하더라고. KBS에. 그래서 제가 불법행위 조장하는 KBS 자폭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글 올렸어요. 그런 걸 가만 못 참아. 우리는 실청자 게시판에 가서 바로 올려야 돼요. 그런 거는 못하게 돼 있다고.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불태우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뭐 절에서는 다만 사찰에서는 해도 된다 이런 특례가 없어요. 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처벌은 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장은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건 시험에 나왔다고요. 분묘기지권이란 것은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매장한 것만 인정된다 했죠. 지금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사망해도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되면 그럼 영혼이 묻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혼이 묻힐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화장하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3번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분묘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분묘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묘지라고 합니다. 묘지. 그래서 묘지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공동묘지, 가족묘지 하면 여러 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공설묘지는 다음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도로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법, 어쨌든 철도, 선로, 뭐 하천 이런 걸로부터 500m가 아니라 300m, 그 다음에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부터는 500m죠? 300m, 500m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반대로 돼 있죠? X. 그래서 이 법을 다 지키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다 지키려면 매장할 때 있다 없다? 진짜 없습니다. 안 돼도 이거 300m, 500m 다 떨어져야 되고 그렇다고 산 꼭대기 갖다 계룡산 꼭대기에는 매장되어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계룡산 능선 그 계룡이 뭐 닭개자 용용자 닭벼슬처럼 생긴 용이잖아요. 거기는 시체 들고 올라가지도 못해. 그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거기는 또 들고 올라갔다 해도 근데는 전부 다 바위고 이렇게 묻지도 못해요. 명산에 명당자리 없다 이런 명언이 있죠. 그 명당 자리가 없어요. 명산에는 그런 급경사 이런 데는 매장할 수도 없어요. 그럼 설치할 때 없다는 이야기예요. 5번 부동산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공유 지분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다른 공유자 동의 안 받아도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자, 합유 재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공인상 이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죠? 합유는 지분만 처분하려고 하더라도 다른 합의자 동의를 받아야 되죠? 7번 미성년자와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죠? 혼인하면 성년으로 의제되잖아요. 민법에서는 이게 지금 민법 내용이잖아요. 계약이니까. 다만 혼인하더라도 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는 없죠. 계약은 해도 된다고 법률행위는. 8번 미성년자가 임의 대리인인 경우에 대리행위와 관련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대리인은 꼭 그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죠. 그래서 그 미성년자가 자기 부동산 팔아먹으려면 주인 동의 받아야 되는데 부모 부동산을 대리권을 받아가지고 팔아먹으려면 부모 동의 안 받아도 말이 좀 이상하나? 하여튼 대리인은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으로서 처분하는 것은 대리권을 줬다면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아니라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해약금으로 추정되니까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준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좀 전에 이거는 중개실무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계약금 1억 천인데 오늘 천만 원 주고 내일 1억 주기로 했는데 내일 와가지고 계약 해제하겠다 하려면은 매도인이 해제하려면은 계약금 전액을 받은 걸로 보고 1억 천만 원을 원칙적으로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해야 된다. 받은 금액 천만 원만 주면 안 된다라는 게 최근 판례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법인은 주택을 임차하고 그 소속 직원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다만 법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LH공사, 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제외되죠? 중소기업은 대항력 인정됩니다. 대기업은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법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좀 전에 말했던 LH공사나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지방공사라든지 중소기업만 적용이 된다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지점장 자연인 명의로 비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은행이 돈을 지급했다면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경우 중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그 지점장이 큰일 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떼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럼 주택임대차 신용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보증보험 가입하고 하면 돼요. 보증보험회사에서 대신 돈 돌려주는 게 있어요. 그 대신에 너무 위험하면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하겠죠? 뭐 근저당 설정 엄청나게 돼 있고 가압류 돼 있고 뭐 이러면은 보험 안 받아줘. 인수를 거절한다고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인수하는 거 인수할지 물어보고 한다고 해야 계약 체결해야 되겠죠? 만약에 법인인 경우는. 1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면제권이란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요건을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최우선면제 있는데 최우선면제라는 말이 법조문에 있어요 없어요? 최우선면제라는 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조문에는 최우선면제라는 말은 없죠?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의한 우선면제, 소액임차인 우선면제, 그 다음에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최우선면제는 우선면제는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면제죠. 그래서 편의상 최우선면제를 받으려면 최우선면제란 그냥 학자들이 쓰고 있는 말이에요. 최우선면제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 우선면제를 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면제 받죠. 그러면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아파트 동호수가 누락되었어요. 전입신고는 똑바로 동호수 했어요. 보호받아요 못 받아요? 우선면제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다는 게 판례죠. 아니 전입신고는 아파트 몇 동 몇 호 똑바로 하고 단지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만 누락되어 있다고요. 보호받죠? 그런 건 우선면제 효력이 인정된다. 그 이유는 전입신고라는 것은 공시기능이 있지만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공시기능, 공적인 장부에 기재함으로써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기능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세대별 주민등록을 열람해보면 전입신고 언제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통정의 표시에 의해서 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록 동호수가 누락되어도 우선 면제 효력이 인정된다는 게 판례예요. 전입신고만 똑바로 하면. 처음 들어봐요? 무조건 모르면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되기는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12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유된 주택이라도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갖추면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된다. 뭐예요 이게 지금 등기. 예를 들어서 방이 A, B 두 개가 있는데 이 방을 등기해놓고 A라는 사람이 등기해놓고 이사를 나가버렸어 방 빼고. 근데 만약에 이게 뒤에 방이 비어있다고 갑이라는 사람이 전입신고하면 갑은 최우선 면제 받냐고 못 받냐고요? 최우선 면제는 못 받고 자기보다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죠. 최우선 면제는 이 사람이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한 명이 받는데 방 한 칸에 두 명을 최우선 면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왜 등기부를 떼보면 또 A가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임차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왔으니까 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까지 보호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최우선 면제는 안 된다고요. 그렇지만 뒤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후순위보다는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어요. 최우선 면제는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번은 옵니까 X입니까? X죠. 자, 그 다음에 13번 상가금리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우선 면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되죠. 대항력은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신청만 하면 다음날 생깁니다. 14번 경매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되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의 경우는 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면제된다. 맞죠? 경매라 하더라도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받아야 되죠. 경매라 하더라도. 15번 법원 경매는 매각 방식이 세 가지입니다. 기일 입찰, 호가 경매, 기간 입찰 세 가지입니다. 호가 경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15번, 16번은 매각 소유권 취득은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민법 187조에도 있고요. 민사집행법에도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면동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 없이도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을 입찰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인 이렇게 부르고요. 응찰자 이렇게도 부르고요. 법조문에는 매수신청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그 중에서 1등 한 사람을 지금 법조문에서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옛날에는 최고가 응찰자 또는 최고가 입찰자, 1등 한 사람을 1등을 해가지고 매각 허가 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지금 법조문에서는 매수인이라고 부르고요. 옛날에는 낙찰자, 더 옛날에는 경낙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아직도 민법 판례 같은 데 보면 뭐 경락인 이런 말 나오죠? 매수인입니다. 그랬다가 매각 잔금 지급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그때부터는 소유자라고 부릅니다. 소유자.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표현이 달라집니다. 이름이. 17번 배당받을 채권자가 낙찰자인 경우에 자기가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액과 법원에 납부할 금액의 채권 상계 신청을 할 수 있다. 맞죠? 낙찰자, 낙찰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실제로는 지금은 매수인, 매각대금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상계 신청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임차인이 낙찰받았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 배당받을 게 있으면 그 금액만큼 빼고 상계, 서로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뺀다. 이 말이죠? 내면 됩니다. 18번 법원 경매에서 농지를 낙찰받는 경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받아야 되죠.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4일 이내에 해주고요. 매각 허가결정기일은 일주일 안에 합니다. 매각기일로부터. 19번 경매로 경매물권의 매수신청 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매에 대한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매수
대리 업무에 대한 업무 보정을 설정하면 모든 기업 권에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소위 중개인은 안 된다. 해설에 부칙상 개업 관계사라고 했는데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본 개업 관계사, 그걸 줄이면 중개인이라고 하죠. 그 해설에는 부칙상이라고 되는데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합니다. 그게 소위 중개인인 개업 관계사 편의상. 중개인은 안 되죠. 중개인은 매수 신청 개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